안녕하세요, 커리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현재 시간 9시. 엄마가 지금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지금 제가 이미 부엌에 카메라를 설치해뒀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몰카를 할 것인가? 엄마가 만들어준 아침밥을 먹으면서 친구랑 전화를 할 겁니다. 나 지금 아침밥 먹고 있는데? 아, 진짜 부럽다. 요즘 요리 맛있지? 요만 요리는 뭐하냐? 외식 가서 밥 먹고 싶다. 아, 부럽다. 어이야. 이런 식으로 엄마의 요리를 욕할 때 과연 엄마의 반응은 어떨지. 자, 여러분 한번 같이 지켜봐 주세요. 같이 갈까요? 하나, 둘, 셋. 기기. 석훈아. 이석훈. 밥 먹어. 빨리 와. 이거 빨리 먹고 출근해야 돼. 빨리 나와. 다 풀밖에 없는데. 야, 곡물인데. 야, 풀밖에 없지. 동굴에 김치하면 김치가 이만 있으면 되지. 고기는? 이게 고기 뼈다귀 국물로 하구로 남는 국물이다. 완전 멋있습니다. 고기가 없잖아. 아, 고기 말을 갖고 김치 안 먹어봐. 그게 제일 소중한 짓이지, 임마. 고기가 심심한 고기 먹으면서 이거 국물 먹을 때는 김치 맺어도 김치 맺어야 되니까. 김치가 몇 가지 뭐. 안에 밥 안 먹고. 전화 여보세요? 똑같지? 이모 먹는데. 야, 맛있겠다. 엄마 스파게티는 잘 모았나? 내가 똑같은 거 김치나 이런 거 나왔어야지. 아침부터 그래도 파스타랑 샌드위치 먹으면 살만 나겠다. 집에 뭐 김치밖에 없잖아. 알잖아, 우리 엄마 요리 잘 모았는데. 그래도 라면 끓일 줄 알지. 라면 나도 끓이는데 우리 엄마도. 우리 엄마 라면 좀 잘 끓여. 근데 전반적으로 요리는 잘 모았나? 아, 짜다 짜. 짜 엄청 짜. 그래, 알겠다. 오야. 누군데? 친구. 이게 짜다. 아, 왜? 이게 방금 이게 짜다 했나? 네 굴 먹었거든. 굴이 짜다고. 아, 뭐, 아, 아니다.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는데? 반찬들 김치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맛있는 거 못하게 엄마가 화가 안 생긴다. 아침 출근하고 사람 한 걸. 어이구 진짜 빨리 시키마. 유튜브 친구들 인사해 줘라. 빨리. 친구들 내 반찬 맛있거든요. 이름 시키가 호가 다치갖고 지금 요강이 눈으로 소리하고 있대 지금. 안녕. 안녕.